태안 농민 골퍼 오세희 선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인생이 있어가면서 이제 어려운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그 우울증하고 이제 또 대인기피증도 있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어느 지인분이 이제 골프를 한번 해봐라 해서 그때부터 사실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농민 골퍼라는 수식어가 농사를 예 짓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요? 네. 어떤 농사? 돈농사, 농기계 대리점을 농기계 수리하고 농사일 쪽에 이제 종사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집에 있는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지으면서 네. 오롯이 독학으로 네 독학으로 프로 했어요. 데뷔를 하시면서 네. 우승까지 거의 프로그램만 가지고 이렇게 독학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오로지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누구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저 요만한 멍둥이를 가지고 이제 계속 TV 봐가면서 연습하고 그 샷을 만들고 거울 지금 롤모델 어니엘스나 BJ씨 이런 분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샷을 보고 많이 배웠죠. 지금도 같이 뛰고 있지만 박도규 프로는 신영진 프로 여러 프로들 많잖아요. 기라성 같은 프로들 많이 있었죠. 아 감회가 사립죠. 저는 그 엘리트 코스를 거친 게 아니라 말은 오로지 말 그대로 이제 독학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이제 그 위축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참 영광스럽죠. 근데 그걸 생각했다고 그러면 우승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내 플레이만 했던 것이 이제 우승이라는 그런 그 주변에서 사실은 이제 골프를 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 돈이 들어가는 게 부가 있는 사람들이 쳤던 거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참 손가락질도 많이 했을 거고 근데 그런 막 몰래 숨어서도 했어요 연습을 진짜로 그랬어요. 집사람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했죠. 아니 항상 저를 이렇게 믿어주고 그 여기까지 지금 지켜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네 여기 지금 있는 상황은 우리 다 가족들 덕분인 것 같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독학으로 15년 만에 네.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사실은 너무 내가 와닿지 않더라고. 믿기진 않더라고. 그 강호순 프로님과 신용진 프로님, 그 김경민 프로 같이 라운딩을 했던 레전드 프로들이 물을 뿌려주더라고. 오. 축하의 물을 뿌려주는데 거기서 더 감격스러웠어요, 사실은. 와, 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가족이죠. 그래서 또 여기 또 첫 우승이다 보니까 태안군에 좀 항상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좋은 일 있을 때 한번 가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냥 좀 기부를 좀 했어요. 제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있는데 꼭 돈에 얽매여가지고 산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것 같아요. 아니요, 별 말씀. 네. 먹거리가 좋아요. 먹거리가 좋고 골프 비용도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고 이 골프를 치고 바닷가 좋은 그 산의 진미 좋은 음식 접근성도 좋고 아마 내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골프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아무래도 우승의 네, 순간이었겠죠. 그렇죠. 우승이죠.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로또에 당첨됐을 네.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골인했을 네. 때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 사모님과 결혼에 골인했을 때가 그렇게 아니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 우승이죠. 사모님은 틀려요. 아니 이게 참 사모님 그리고 가족분들의 지지를 가지고 응원을 가지고 아니, 그럼요. 대회 우승을 네. 해서 정말 큰 기쁨을 얻고 그렇죠. 기쁨을 다시 또 가족분들 그렇죠. 함께 나누신 네. 거니까 정말 값지고 아니 그럼요. 골프하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 와이프죠. 하여튼 항상 고맙고 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는 우리 좀 와이프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로도 좀 유명하시던데요. 아 저요? 네. 저 외모가 잘생겼다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요. 어쩐대요. 잘생겼다고 말씀은 안 해. 아, 아, 뭐 웃으면 보조개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까꿍.
마지막으로 우리 골프 이행시 한번 해볼까요? 골! 골프를 사랑하는 프! 프로 오세희 프로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도전을 망설이지 않고 끝까지 네. 노력해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최정상의 자리까지 또 오른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의 꿈을 이룬 것과 더불어서 정말 이렇게 우승이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도 가지셨지만 또 우리 지역 태안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나눠주셔서 정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태안 농민 골퍼 네. 오세희 프로님의 멋진 경기 꼭 다 챙겨보고 네,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승을 해서 꼭 한 번 더 보답하겠습니다.